오전에 관리자에게 전화해서 땅 상태 문의를 드렸었는데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와서 축축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틀렸구나 했었죠. 근데 이게 웬일? 먼저 오신 분께서 땅 상태 괜찮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달려왔답니다. 며칠 만에 오는 놀이터일까? 딱 5일 만에 오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왔다고 안 쉬고 뛰는 거다. 친구들이랑 신나게 지칠 때까지 뛰어라. 그동안의 스트레스 싹 풀어봅시다. 땅도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아요. 해가 쨍쨍하니까 금방 마르네. 역시 우리는 놀이터에서 뛰어놀아야 돼. 미끄러워. 나도 넘어질 뻔. 학원보다는 놀이터지. 우리 하루는 뭐하니? 엥? 그거 뭐냐? 몰라, 좋았다. 누가 놀이터에 공을 두고 갔나봐요. 하루야 간식 줄게 공주라. 응? 공 어디 갔니? 나도 몰라. 분명 공을 물고 왔는데 공이 안 보여요. 희한하네. 뭐야, 숨기고 있던 거야? 내가 추웠으니까 낸 거야. 공 가지고 놀 거야. 비밀인데? 내 거야. 같이 가지고 놀면 좋지 않을까? 하면 내 거야. 우리 하루는 공을 진짜 좋아한답니다. 뺏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욕심만 많아가지고. 이거 들으면 소리도 난다? 아까 났는데? 아빠가 자꾸 귀찮게 하니까 도망쳤어요. 결국 엄마 출동. 내 건데? 엄마의 손짓 한 번에 바로 뱉는 하루. 하지만 그 틈을 타서 바로 데이지가 물었어요. 이번엔 내가 가지고 놀래. 누르니까 진짜 소리 난다. 데이지도 하루 못지않게 공을 좋아해요. 특히 소리 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공놀이는 여기까지. 공이 있으면 다들 뛰지 않으니까 치웠어요. 공 말고 친구들이랑 놀아야지. 초코는 보더콜리 친구랑 신났네. 보더콜리 친구가 붙임성이 진짜 좋더라고요. 둘이 어찌나 신나게 놀던지. 한 시간 넘게 안 쉬고 놀더라고요. 잠시 쉬는 시간. 구석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여기 있었나? 대형견 터그놀이를 획득하였습니다. 이건 또 뭐야? 하루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네요. 하루 이거 물어봐. 너무 가만히 물고 있는 거 아니야? 더 세게 물어도 돼. 엄마 다칠 수도 있다. 그럼 내가 해주지. 그 정도로는 끄떡도 없지롱. 나도 할래. 너희 다 같이 물어도 돼. 왜 다들 눈치 보고 있는 거 같지? 뭔가 재밌어 보인다. 나 이거 무슨 오징어에서 봤어. 오징어. 내가 펀쳐볼게. 엄마 힘쓰당. 나도 도울게. 전혀 안 힘든데? 내가 센 건가? 일대로부터. 하루가 짜증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하루 짜증났어? 내가 세다는 걸 보여줄게. 엄마 말고 아빠랑 해봐. 선수교체. 아빠랑 한번 놀아볼까? 아빠쯤이야? 엄마보단 약하지만 너는 이겨. 내가 이겨? 저 조금 세네. 지금이다. 어림없지. 이씨. 아빠와의 힘싸움 중인 우리 하루씨. 아빠의 무서움을 이제 알았느냐? 아빠랑 안 놀 거야. 아빠한테 삐진 거야. 나 혼자 놀 거야. 아, 아. 나 두고 가지 마. 아빠가 주었지롱. 아, 깜짝이야. 그거 내 거야. 돌려줘라. 안나 주라고. 아빠를 이겨보거라. 나 주라고. 우리 하루가 이제야 힘을 쓰기 시작했어요. 어메, 힘쓰는 거 봐라. 이런 힘이. 아빠가 졌다. 잠깐의 화면 조정. 이번 달 최고로 신난 우리 대냥이네. 5일 동안의 스트레스 지금 다 풀고 갑시다. 야, 너 내려와. 싫은데. 내려와. 안 들리지롱. 너희가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초코 내려왔다. 무슨 소리지? 까꿍. 깜짝이야. 터널 활용을 잘하네. 또 들어가. 다들 못 찾네. 아무도 나 못 찾지롱. 너, 넌 뭐야? 나랑도 놀자. 나지.
언제나 터널을 잘 들어가는 보더콜리. 이따가 놀아줄게. 그렇게 우리는 시간을 안 쉬고 놀았다.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하루였다.